네, 안녕하세요. 8월 2일 와플 터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19장입니다.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책을 한권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독일 그 나치군의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가 있었을 당시에 이 빅터 프랭클이 유대인 수용소에 갇힌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의 경험을 책으로 썼던 것입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재밌고 좀 유익한 내용이 많은 책이니까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책이라 아마 많이 이미 보셨을 것 같기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인상 깊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나치군이 유대인들을 육체적으로 말고 정신적으로도 굴복시키려고 하는 시도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되게 막 고상하고 뭔가 고차원적인 걸할것 같은데, 의외로 되게 단순하게 안 씻기기를 시켰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거 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정신까지 굴복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의외로 안 씻기기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행동 하나를 제약한 것만으로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수용소 안에서 인간됨을 포기하고 정신적으로 굴복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빅터 프랭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제약했을 때 어쩌면 우리는 인간다움을 상실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인지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되게 막 고상해 보이고 막 어려워 보이는 내용들로 오늘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짐승을 뭐 잡았을 때 얼마 동안 뭐 격리를 하고 뭐 시체를 만지면 부정,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내는데 크게 두 가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의 본문은 결국은 어떤 되게 영적인 이야기다. 그래서 시체라는 것이 결국 죄에 싹튼 사망이고, 그 사망을 대표로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어떤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상징을 만졌을 때 죄라는 것이 나에게 옮겨져서 부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할 때든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최소한의 격리 기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영적으로 해석하는 분야가 한 분야 있고요. 또 한쪽 분야에서는 이건 위생적인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시체라는 것은 결국 위생적으로 굉장히 부정하기 때문에 그 시체를 만진 사람들은 부정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7일 동안의 격리 기간을 갖는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은 분분하지만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시체라는 것을 만졌을 때 인간이 영적으로든 위생적으로든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시체를 만지면 뭐 송아지든 인간이든 7일 동안 격리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나 사람을 만나기 전에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결국 지켜야 할 기본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누군가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또 사람을 만나는데 지켜야 하는 기본이라는 것이 있는데, 점점 이런 것들이 상실되어져 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진 않나? 이런 생각을 좀 안타깝지만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갈 때 특히 저희 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척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줄 알아야 한다. 막 괜히 더 잘나 보이는 척하면 안 된다. 물론 굉장히 맞는 이야기고 지켜야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척하지 않아야 가장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척하지 않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막 뻔뻔하고 막못 쪼라고요, 막 이런 어떤 기본 예절 없는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 까지도 보여주고 있진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린 하나님은 정말 이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공의롭기도 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야 하나님 앞에 최대한 편하게 나와야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면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될 것도 있진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점점
나 자신이 너무 중요해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해야 할 기본적인 태도 같은 것들이 약화되고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더 안타까운 건 교회가 점점 그런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본적인 태도 같은 것들을 안 지키고 있진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 그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길거리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때문에 열받아서 올린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었는데요. 말 그대로입니다. 길거리에서 막 너무 크게 막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노래를 틀고 찬양을 트는 사람들 때문에 열받은 그런 막 이야기를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길거리에서 찬양 부르는 사람들 보면 조금 시끄럽게 하더라도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이 지나가면서 듣는 어떤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 혹시라도 복음을 알수 있는 통로가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들었었는데 이게 굉장히 기독교인의 이기적인 마음이구나. 혹시 길가에서 누가 부처님 뭐 만세 뭐 이런 내용을 엄청 감미롭게 부른다고 해서 저희가 귀 기울여 듣지 않잖아요. 그냥 욕하면서 지나갈 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노래라고 해서 CCM이라고 해서 찬양이라고 해서 그래 괜찮겠지 했던 거는 그 부르는 사람도 듣는 저희 기독교인도 되게 이기적인 마음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되게 상식적인 내용이었거든요.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피해주지 않는다라는 것 되게 상식적인 내용인데 점점 기독교 안에서 이런 상식이라는 것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이 되게 좀 안타까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지켜야 할 기본이라는 게 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시체를 만졌을 때 일종의 격리 기간, 영적으로 생각하는 위생적으로 생각하는 말이죠.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떤 상식이라든지 어떤 예의, 예절이라고 하는 이름들로 양심 이런 이름들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사회에 만연하게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까먹고 혹은 뭐 이렇게 의도적으로 쳐다보지 않고서 생활하고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방해가 되진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 나의 행동이 나의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행동이 기본에서 어긋나고 있진 않나 혹시 내가 기본만을 지키기라도 했을 때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동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는 기본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태도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배려와 의문. 나의 행동이 지금 배려하고 있는 행동인가? 두 번째, 나의 행동이 모두가 하는 행동이고 당연한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진짜 맞는 행동인가? 라고 의문을 가져보는 것. 이 배려와 의문을 가지고 기본을 지켜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